청주 용화사가 칠존 석불 다례제를 봉행하고 도심 포교 사찰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5일 용화사 다례제에는 용화사 주지 각견스림, 연수원장 지장스림, 이서구 신도회장, 홍진양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례제에 이어 용화보전 만들기, 다문화 음식 체험 등 각종 체험 행사와 용화사의 전설, 퓨전 판소리 한마당, 성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용화사는 1902년 고종 황제와 순비넘비 명으로 청주 지주 이희복이 창건한 사찰로 참석자들은 순비넘비 다례제를 봉행하며 도심 포교 사찰로 역할을 다짐했습니다.